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 10동 대명역에서 도보로 1분 30초 거리 초역세권 매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건물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약 1분 30초면 대명역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주도로가 바로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또 이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바로 코앞에 대명 복개로 도로변이 바로 앞에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거리 코너에서 들어가게 되면 좌측으로 세 번째 위치한 이 건물이고요. 어느 건물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내부 역시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 건물입니다. 자, 어느 건물 전면 보시면 반듯하게 이렇게 4층까지 잘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창호 쪽으로 보면 단조직품을 사용해서 또 비가 새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는 외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2월에 10억 4천에 매입을 하고 취득세와 필요경비를 합해보면 현 주인분 10억 8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경기가 좋지 못한 관계로 급처분 의사를 사무실에 오셔서 밝혔고요. 지금은 약 1억 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매매 진행하기로 한 물건입니다. 초급 매물이죠. 여기에서도 매매 금액 조금 더 절충해 보도록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외관을 살펴보시면 그때 당시 유행하던 하강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건물 앞 도로는 남쪽으로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도 회전반경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차 어려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에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4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주민세대 한 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10억 8천 정도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는 9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9억 9천 여기에서도 조금 더 절충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잘 샀다 할 정도로 금액 절충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장점은 오늘 건물 전체 매매 금액이 9억 9천 금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차 또한 전체 10가구 중에 7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원룸이 5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에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차가 없이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시는 분이 많은 관계로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우측과 좌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향후 약 5년에서 7년간은 하자 보수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인수하실 때 가볍게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금액이 1억 3,700이에요. 1억 3,700에 이자 공제하고도 월 순수익 9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수익률도 지금 현재 경기로 봐서는 괜찮게 나오는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차장 바닥은 또 에폭시로 칠해져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층고에는 보시는 것처럼 텍스 시공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군데군데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도 CCTV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편에도 이렇게 CCTV가 작동 중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거주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뒤편 후면부 쪽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건물 현관 주출구 안으로 들어가서 복도 내부 모습도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주출입문으로 들어서면 바로 현관 안쪽 넓은 현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CCTV는 모니터가 지금 현재 작동이 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주인분께 얘기해서 손을 봐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관공원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타일이라든지 청소 상태 정말 깨끗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복도 쪽에도 청소 쪽에 CC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신 것처럼 타일 깨진 부분 전혀 없고요.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층에는 전체 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골고루 가구수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룸 2가구에 투룸 1가구, 3룸 1가구 골고루 이렇게 가구수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임대 수요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2가구, 투룸 1가구, 3룸 1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 303호 원룸이 계약기간 만료되어서 이사 나갔다고 하네요. 303호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 쪽에 주방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도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앞으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대명역까지 1분 30초 초역세권이라는 점이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바로 남쪽을 바라보는 주인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으로 원룸 한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는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세대 안에 못 비춰드리지만 실제로 놔보게 되면 안 구조도 굉장히 반듯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방수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누수 부분은 전혀 걱정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우측으로 보면 정면 우측으로 갈색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남대구 세무서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대형 빌딩들이 굉장히 많죠.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임대수 요청은 미리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높은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 바로 앞이 대명역입니다. 그래서 1분 30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뒤편으로 보면 두리공원이 있는데요. 두리공원 바로 우측으로부터 보면 카톨릭 병원 바로 보이실 거예요. 카톨릭 병원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병원 종사자분들도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건물 매매 상수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원룸 5가구, 투룸 2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34.9제곱미터, 구단위로 71.05평, 건물 연면적 406.64제곱미터, 구단위로 123평, 사용승인 2015년 10월 5일 상승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9억 9천, 융자 4억, 보증금 4억 5,300, 인수금액 1억 3,700, 월수입 284만원에 은행이자 19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91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명역 출구에서 1분 30초 초역세권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대지 면적이 71평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금액 9억 9천 정말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주인분께서 매도를 희망하시면서 그때 당시 약 2개월 전에 옥상 방수라든지 보수할 부분을 미리 다 손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약 7년 동안은 손볼 곳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명역에서 도보로 1분 30초 거리에 있는 초급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